정지. 이건 사원이고. 잠깐만, 고대 우선 다 돈 받고요. 돈 받고요. 고대 신에게 한번 바쳐야 되는데, 바치기 전에 먼저 돈을 받읍시다. 돈을 받자. 몸값을 받자. 몸값을 낼 돈이 없는 것들은 재물로 바쳐야지. 병 걸린 건 없으니까 뭐 검으로 내 적을 정복한다 그런 걸 빕시다. 이게 왜 활성화가 안 왜 안 왜 안 태워지지? 하고 있는 거야? 버그인가? 네, 재물을 바쳤고요. 어? 됐다. 아, 됐구나. 좀 오래 걸리네. 동시에 태우면 좀 오래 걸리는구나. 그렇네요. 됐네요. 그러면은 네, 그거 없어졌고 땅 수요.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쪽 깊숙이 깊숙이 주고 싶은데 깊숙이 못 주나? 깊숙이 다 들어갔나? 요거 하나 주자 그러면은. 됐쥬? 그럼 막판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카자리아를 한번 때리고 끝내볼까? 카자리아가 우리의 주적이거든요. 3000까지 동원 가능함. 카자리아를 패고 끝내봅시다. 명부주장하다 이런 것도 있네요. 침략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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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으로 복종으로 크림을 먹어서 성질을 회복하자. 굴욕감을 주다도 있네요. 넌 나에게 굴욕감을 줬어. 전부 다 찬성하네. 자모네가 좋았어. 크림 가자. Go, go, go. 도메다 부르고 병력도 하나만 뽑아서 가자. 아, 일주일 방문에 있습니다. 귀족이 귀족이 허세를 부리고 있네요. 특단의 그 대적장에게 항의문을 보내자. 근데 저번에 보냈더니 예 출신이 아니래. 어, 그러네. 출신이 아니래. 자기 출신이 아니래. 불가침을 파괴한다고? 아, 근데 명예가 왜 떨어져? 명예가 왜 떨어지지? 아, 그래? 네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 귀족이 아니야? 그럼 죽이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사과 편지를 보내야 되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한데? 아, 근데 내 명예가 없는데 지금 이쪽 세계의 일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외교적으로 뭔가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씨. 신승 지금 아들 태어났고요. 칸타도하다 파벌, 칸타도하다 파벌이랑 독립하기 파벌 이렇게 있네요. 얘는 왜 족장으로 들어가 있지? 사슴교인데 자기 회수 안 됩니까? 자기 회수. 다른 피 유목정 봉신이 없을 거 아니야. 족장령 회수. 몰수. 이렇게 몰수하는 거 되네. 되네. 그러면 이거 왕자기도 몰수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저번에 전쟁을 했을 때 이상하게 또 안 되더라고. 감옥에 그냥 반란 일으켰더니 감옥에 갇혀진다. 근데 감옥에 갇혔더니 또 자문회가 회수를 반대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되네요 하니까. 여기도 언젠가 이게 회수할 수 있게만 합시다. 그러면은 회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게 수도를 향해서. 어, 칸델이 많이 참가했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다. 21. 조심조심 싸워야겠습니다. 적이 많아요. 또 같은 기마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먹어야겠어. 천기. 같은 천기, 4천기로 빨리 잡고. 중요한 전쟁이야. 아, 이거 도망갔네. 아, 이게 술래잡기. 술래잡기 나도 좋아하지. 일격계 중 하나가 일어날 거래요. 경보병, 중보병, 기병, 공식인 지휘자, 수비자, 승무총리. 어, 다 좋은데? 뭐 일어날까? 경보병 지휘관. 제일 필요 없는 거. 경보병, 우리는 경보병이 없단 말이야. 다 말이란 말이야. 이거 빨리 전멸시키고, 아유, 빨리 전멸 못 시켰다. 4천기 빨리, 빨리 추가! 그렇지. 공성. 제일 쓸모없는 게 붙었어. 카드 많은 것 중에. 경보병 지휘자. 재수가 없는 거죠. 3000기로 요걸 전멸시키고. 거의 뭐 이게 상황이 남부 유목민대 북, 동부, 어, 서부 유목민대 동부 유목민의 대결. 이 초원의 왕위를 가리는, 초원의 지배자를 가리는 전쟁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3500기. 어, 이것도 요즘 밀리는데, 이거는? 도망가야지. 도망이 안 가죠? 어, 도망갔다. 4000기 또 어디 갔니? 일로 와. 일로 와. 적들이 너무 많다. 도망가지 마. 아, 돈이 마이너스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도망가야 되는데. 어, 4000기 빨리 들어와줘. 들어와 빨리. 들어왔다. 첫 끔찍한 사례가 일어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단 농부 가족이 학살된 채 발견되었다고 경비병이 알려줬대요. 누가 풀어져, 누가 풀렸나 보죠. 15%. 아, 이거 100점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0점이 가능할까 모르겠다. 저기 너무 센데? 사기를 먼저 채우고. 여기를 먼저 먹고, 크림 쪽을 먼저 먹고. 시적 부족, 부족해. 저 안 되면 화이트 피스로 그냥 꺼야 될 수도 있겠는데? 적이 너무 많아요. 그냥 땅 하나 먹는 걸로 할걸. 44%. 손님들과 이방인에게 느꼈던 불편함이 불쾌감과 어색한 감정으로 발전했대요. 아니야,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 될 거야. 사교적. 그러니까 억지로 사교적으로 되면 되나 보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던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이유 없이? 이쪽 애들이 도움을 안 줘, 지금. 칸을 타도하다. 아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야, 이거 또 이상하다. 쿠킹 때도, 유로파 때도 그러더만. 유로파 때도 얘들 프랑스 같이 왔다 갔다 하네. 씨. 뭐야, 왜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씨, 졌잖아.
아 뭔데? 뭐야 이거 뭐야? 왜 도대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따로 싸우는 거야? 아씨, 야, 야 화이트 피스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지금. 아 이런. 아 왜? 이거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나 설마? 잠깐만. 뭐 그런 거 없죠? 명령을 뭐 내릴 수 있는 거 있나요? 나에 따라당긴다 뭐 이런 거? 하, 어이가 없다. 이거를 그럼 그냥 져야겠는데. 어차피 내가 선빵 친 거라. 그냥 명예만 깎이는 거라 괜찮아. 만 명이나 있어. 이거 져야 돼. 어쩔 수 없다. 어 여기 더 있네 병력이. 씨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얘네 다 안 싸웠는데 뭐지? 6000기 뭐야 이렇게 많아졌어. 뭐지? 또 갑자기 말을 듣는데요? 이야 야 TK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 TK님 꼭 끝날 때 오시는데 다? 끝날 때 오시는데요? 100% 아, 정부 전쟁 끝냈지만 피해가 좀 있었어요.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병력 다시 뽑아야 되겠는데요? 4000기까지는 나오는데 지금 4300. 4300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이게 4300까지 차나? 딴 병력이 있나? 얘들한테만 복수를 하고 끝낼까? 잠깐만. 밥을 먹고 찝찝하게 파산하지 않은. 파산되면은 전쟁을 못 거는구나.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약탈을 해야지. 약탈 토클 약탈이나 해서 돈을 플러스로 만들고 끝내겠습니다. 약탈지나 해야겠어. 약탈로 돈을 벌자. 0.36의 전리품. 삐리빔. 2카씩 약탈이 꿀이네요. 약탈을 빨리 해가지고 결혼주선 아니면은 세장 갈라면 더 가? 어? 우리 후계자가 왜 잡혀있지? 잔혹한 자에게 누구죠 얘가? 카이 어쩌고? 카이 근처랑 내가 싸운 국가 중에 있나? 얘인가? 얘 아닌데? 모르겠다. 얘 뭐 죽으면 끝나나요? 끝나면 끝나나? 계승정? 누구한테 잡혔는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잡혔지? 아 얘다
아, 내 돈 들어가잖아. 돈이 없어. 몸값을 지고 할 돈이 없어. 잠깐, 우선은 얘라고 표시를 해놓고. 알았다. 돈을 더 뜯어서 몸값을 지불합시다. 돈값이 없어요. 가난해서 10원을 모아야 돼. 짜짜짜짜짜. 조금만 더 뜯자. 결혼. 살인 제로 기소된 농부가 당신의 궁정에 끌려왔습니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은 가둬서 죄수론이라도. 죄수 좀 못 쓰나요? 우리 봉신이 전복전쟁 잘했다. 그래, 수당을 넓혀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빙의되신 분, 사탄의 씨이신 분 가다주시고 추방 0.2 압수. 그렇지. 0.2라도 어디야? 뜯어야지. 아우, 야, 이거 보충비용 때문에 더 나가는구나. 아, 절반 속도 보충. 내가 보충될 동안 이건 돈은 모아야 돼서. 그러면은 보충하지 말자. 아, 돈이 없어, 판에. 아까 지면서 돈도 뜯겼나봐요. 이렇게 없진 않았는데. 강탈 하나 했고, 자기. 이 2카짜리. 아니, 남의 땅에 싸우지 마라, 얘들아. 남의 땅에 싸우니. 헝가리, 이거, 아까 싸웠던, 어우, 누구야? 암으로. 암으로 가셨네. 찬탈자는 패스트 자기를 만들었다. 약탈 왜 불가라고 떠있지? 불가라고 떠있는데 왜 색깔이 약탈 된다고 나오죠? 약탈하고 있는 거 맞죠? 아닌가? 잠깐만, 수입을 잠깐 볼까? 약탈하고 있는 거 맞나? 버그인가? 또 이동하니까 약탈 불가로 되어있네? 우리 아이, 아들. 어, 영재! 드디어 영재가 떴나? 오, 대박. 우리 아내 영재 했더니 영재. 됐다. 조금 나아졌어. 저 쌍둥이인가? 어디 갔지? 내 아들이? 아, 여기 있구나. 맨 첫째 애가 영지였네. 긍지. 긍지를 기르게 하고. 그러면은 우선은 궁에 갇힌 우리 이복 형제를 먼저 빼오고요. 우리 아들을 잘 키워서 용병대로 보냅시다. 석방 요청. 아, 이거 돈 아깝네. 돈 아까워. 아이씨, 잡혀가지고 멍청이 같이. 바본데, 아둔한데 몸값을 줘야 됐어. 아둔하지만 에이. 야, 여기도 지금 약탈 불가 나오죠. 그럼 이제 그만 약탈하자. 그만 약탈하고. 곰 곰사냥. 그 짐승은 내가 본 어떤 공보다 컸다. 나는 용감하게 싸웠고 부하 몇몇이 상처를 입은 후 곰을 죽일 수 있다. 곰을 어떻게 죽였지? 모두를 구할 순 없다. 부상 입음. 명예 10. 나는 우리 가신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하려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요.
불길한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30% 확률 부상이니까 설마. 예. 죽게 놔두고 나는 살아야지. 곰이랑 덤비는 건 멍청한 짓이야. 자, 우리 근처에 소국 먼저 정리를 합시다. 판도 중요하니까. 크킹은 또 판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크킹이 좀 판도가 더 중요한 게 촉수를 필 수가 없어, 크킹은 항상. 그래서 판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킹을 하는 게 더 귀엽지 않을까요? 왕궁령 단위로 먹고 막 백장령 단위, 공장령 단위로 먹으니까 성조들로 먹고 판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킹. 예. 하지만 저는 옆에 이렇게 판도를 깨기 위해서 왕국도 하나 먹었습니다만. 자, 불가리아는 저번에 우리가 전쟁 걸었다가 도망갔었나요? 졌었나요? 1200 있는데 네, 불가리아가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속국으로 만든다 뭐 이런거 불가리아 저번에 기억이 안난다. 명예 100 잃어버리고 조약이 족장 백장 백작 예언가 뭐 이렇게 있는데 토벌은 안 될 테고 육민이 아니니까 카자리아를 토벌? 카자리아 병력 그 정도 나올까? 2000 이게 다 4000 이게 다 더 해야 돼. 예, 이 2000이 끝이 아니고 이 동맹 시족이기 때문에 다 전혀 참여해서 이제 알았어. 2000, 4000 6000 8000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카자리아를 떼기가 어렵겠어. 이제 또 얘들은 말을 타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기마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불가리아를 먼저 치는 게 불가리아가 좀 할만할 것 같아요. 속국으로 만든다. 네, 이 정도만 불러서 마샤 21짜리도 있으니까 고고고 결혼주선 우리 가신 이쁜데? 빨간 머리 수락한다. 헝가리안이네요. 헝가리안. 아 참 뭐 그걸 보면 되겠다. 어디 카자르 카자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카자르가 어디야. 알타익의 카자르. 페르시안 카자르 카자흐 카자르 터키시 모르겠다. 이거 잠깐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이 카잔에 카잔이라는 나라가 지금 없나? 카자흐는 있죠. 카잔이 없나요? 카잔이 우크라이나로 바뀌었나? 한번 찾아봐야겠어. 예. 복통이 당신을 뒤덮기 시작한대요. 경련 갑자기 또 암이. 아니 너무 아프지 않아? 너무 아픈데 무슨 병을 달고 살아? 경련이 무력 마이너스 2. 갑자기 나아졌어요? 경련이 나아졌다. 좀 낫군. 뭐지? 쥐가 난다 다리에? 경련이 파벌 독립하기. 이분 또 독립하시려고 그러네. 얼마 있죠? 1400? 조금 불러다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반란을 일으킬 거라면 변형을 좀 줄여주는 게 정략 활동.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 그냥 감기증 걸린 거야? 근데도 너무 아프지 않아? 근데 왜 미치는 거야? 하긴 그때는 더 말 타고 댕기니까 더 아플 수도 있어. 아이고 또 사망하셨네. 아 참 감옥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아이고 돌아가실 애들밖에 없나?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긴 게, 그 승마도,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승마가 말이 되게 크대요. 말이 비싸면, 매달, 자기 성적에 잘 나올 확률이 높대. 이번에 그 승마 때문에 얘기가 많았잖아요. 최모 씨 때문에. 근데 보니까 그 말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 마장, 마술 뭐 이런 거는. 얘가 전쟁 걸었죠. 어쩐지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승마를 배우더라고. 한화에 있는 한화그룹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그 사람도 승마하잖아. 완전 귀족 스포츠야. 말이 비싸가지고. 네. 아, 카자리가 투르크예요. 투르크? 카자리아가 투르크라고요? 얘네 알타익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 아, 내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 30퍼. 그니까 말하자면은, 옛날 말이 차니까, 차 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마력이 좋을수록. 아, 그러고 보니까 차도 마력이구나. 단위가. 예. 말의 힘이란 뜻으로 마력. 마력이 중요하니까. 4,800이나 나왔네. 아무래도 마력이 좋은 차로 하면 아내인가? 아 장모. 보족 한국에 대해 전쟁을 걸었는데? 내가 얘를 왜 관심으로 해놨을까? 내가 왜 얘를 관심으로 해놨죠? 기억이 안 난다. 치매 걸렸나봐. 여러분 치매 조심하세요. 저번 주에 한 게 기억이 안 나네. 제일 왜 관심으로 해놨지? 공전형 하나 만들었고. 보신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내가 제일 관심 캐릭으로 해놨는지. 쓰적 회의. 승리 100%. 요구 강요하면 속국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불가리아 속국. 야, 영토가 이제 한 색깔이 하나가 됐다. 이거 색깔이 왜 안 바뀌는 거야? 이씨, 색깔이 안 바뀌는데? 네, 유목은 징집병이 없고 상비군으로 쓰는 거예요. 상비군 자체가 상당히 초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거의 공방일체의 군대라고 보면 돼요. 인력은 여기 따로 있고 인력이 따로 나오고 상비군 스타일로 병력을 뽑아서 쓴다. 그런 방식입니다. 지휘관. 아 야, 자꾸 왜 술 먹자 그래. 아이. 마샬 19자리. 19자리. 그러면은 몰다비아? 침략 복종 단일 전쟁에서 큰. 근데 이거 아깝잖아요. 300명인데 그냥 정복으로 하나 성복으로 하나 먹죠. 불가리아 왕을 부를까요? 예, 부릅시다. 병력을 좀 소모시켜줘야 되니까. 여기 있던 애는 부르지 말고요. 병이 꽤 많이 있는데? 2000.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빨리 환경 전사답게 땅을